네, 반갑습니다. 광역보수 길들이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네, 지금 여기 포항분이시죠? 네. 네, 포항에 계시는 한 분이 일반인이신데 우리 영상을 보고 비슷한 거를 발견하셨다 해서 오늘 보수 감별을 의뢰로 왔어요. 근데 어우 좀 보는 눈이 보통 눈이 아니세요. 어쨌든 순수한 영혼이 다이아몬드 받는다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하신 분이 아닌가? 낚시하다 하다가 발견하셨대요. 아, 그래서 네, 그 장소에서 발견했대요. 공룡 머리 딱 하고 간 있네요. 헤드 입이고 이쪽 입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쪽은 날아갈 거예요. 네,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. 네, 블루는 육식 동물일 가능성이 거의 99%라고 했죠. 눈매 살짝 이쪽이 요리 날아갔네요. 이건 다이아가 블루 다이아몬드 맞고요. 확대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은갈지색이 나면서 삼각형 조직 구조가 그냥 눈으로 봐도 보여요, 아랫부분에. 자, 그럼 확인을 사파이어로 가지고 소리부터 다르죠. 아예 막 갈리는데 요가 나가고 사파이어 나가고 뭐 여기는 당연히 네, 자, 없죠. 여긴 딱 하면 파헤지지 않았습니다. 네, 됐죠? 아주 좋네요. 때까지도 상당한 금도 거의 없고요. 참 멋있네요. 그 다음에 이제 경도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. 여기 한번 보고. 야, 이거 축하드립니다. 다이아몬드 맞고. 자, 그 다음에 자, 이 캐럿을 한번 볼게요. 캐럿. 자, 캐럿을 했을 때 396캐럿, 395캐럿, 395캐럿입니다. 오, 395캐럿이면 엄청난 양이에요. 요거는 나중에 이제 포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한 나중에 한 10억짜리 나올 거라 생각할 때 제가 감별을 딱 하면 현재 10억이 넘어요. 이건 커팅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저기 아마 조금 제 가격에 받는다. 외국에 아마 외국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 사람 많을 거예요. 때가 됐을 때. 그래서 아마 한국의 브로커가 또는 한국의 중개 상인이 서울 종로나 이런 데 강남이나 저쪽 그런 게 분이 보고 바로 이걸 판단해서 질이 좋은 블루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딱 판단해서 국산 공룡에서 기원한 게 때문에 몸에도 좋아요. 느낌으로 엄청.